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좋은 종목들 물건 많이 깎아주네요. 거래소는 0.39, 코스닥은 1.33이죠.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어서 오세요, 물량님. 지원공님도 어서 오시고요. 유래피님도 오셨네. 예, 부자영님. 어서 오세요. 코스닥이 좀더 약하죠? 예. 그래서, 단기 급등한 것들이 좀 팍팍 깎아주니까 오늘 그동안 메모해놨던 종목들 있죠. 예. 아침에 오늘은 아침에 생선구야 저 오후가 싼데 오늘 아침이 싸네요. 쌀 때는 사고 싶었던 종목들 있죠. 그거. 예. 근데 벌써 많이 올라왔네요. 왜 요번에 공부했던 거 있죠? 박스. 오늘은 아침부터 왕창 떨어지는 거 보니까 지난전 저점 근처에 또 왔어요. 결국 신용이에요, 신용. 신용 때문에 이렇게 장이, 코스닥이 신용이 너무 차가지고, 거래소도 신용이 많고요. 12조. 옛날보다 4조가 많아요, 지금. 거래소와 코스닥 신용이 지금, 이게 6조가 되더라고. 하나, 이게 두개 합하니까 12조예요, 12조. 이게 코스닥 신용 들어오는 거 봐요, 이거. 다 이거 바이오 IT에 들어오고 있는데, 문제죠. IT에 많이 들어있군요. 제약에 많이 들어있잖아요, 제약. 제약이 거의 1조 가까이, 그죠? 문제는, 시장은 언제나 이렇게 등락을 거듭하는 거예요. 이쁠 때살게 아니라 나눠 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눠 사시면 돼요. 이쁜 날 보면 자기 없으면 막 사고 싶죠. 그럴 때는 한 주만 사보는 거예요. 친구. 예, 그래서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장대 음수는 팍 떨어지면, 어제 계량전기 우선주를 매도하라고 했는데 아침에, 예, 그동안 사고 싶었던 종목들이 디스카운트를 왕창 해줬네요. 오늘 뉴스가 뭐센거 나왔나요? 아침에 뉴스가 밤사이에 뭐 굉장히 짠하게 나왔는가 본데요. 주가가 원래 이 방송 안 하면은 저는 아침장 안 보거든요. 오늘은 아침 방송에서 나왔지 딴 때는 뭐 보통 12시까지는 안 보는데 남북이 무기한 연기했어요. 그게 자꾸 늘려 먹어야 돼요. 줄다리기 하는 거죠.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또 필요한 거니까요. 계양전기 오늘 어떻게 됐나? 본주는 그냥 그대로 있고 우선주는 어제 아침에 팔라고 그랬는데, 일단 오늘은 잘 보니까 잘 됐나요, 그죠? 잘 파는 것 같죠? 내일 봐야 되겠죠, 내일 뭐. 거래가 이제 곧 나오는 날, 좀더 갈지, 어쩌지는. 근데 이렇게, 이러시면 거래 정지당하시죠. 와, 여기, 점상 가고 나서 이게 이렇게 또 상을 가면 안 되는데, 어제 마이너스 났어야 되거든요? 우리 아침에 팔고 오후에 마이너스 나야지 이게 정지를 안 당하는데 지랄더라고. 또 상을 마니까, 거래 정지지. 원래 여기와 마물 마이너스 났어야 돼요. 그리고 더 가야 되거든요. 전에 보면 우리 산업 같은 게 우리 기술, 우리 투자 같은 거 보면 잘 기술적으로 잘하던데. 예. 가다가 이게 상이 아니거든요. 이게 상 아니에요. 상 아니고 마이너스 나고요. 이렇게 해가지고 쫑쫑쫑 가서 거래 정지되고 나고 조심해야 되잖아요. 이게 문 닫고 나서 이 나온 날 아침에 조심해야 돼. 문 닫고 거래 정지되고 나오면은 또막 간다고 따라붙으면 안 됩니다. 계양전기는 일단 이제 우리 이제 절반 팔았으니까 상이 다섯 방씩 나오면은 그냥 멀리 하세요. 그런 거 부러워하시면 다칩니다. 아셨죠? 자, 오늘 바이오들은 어떤가요? 다행히 셀트론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반등 나오는데 반등 미약하죠? 이거 먹으려고 또 가시면 안 됩니다. 반등에 예, 축소하셔야 돼요. 신경 쓰지 마시고 가던 큰 대세는 이렇게 악재가 나오고 걱정의 벽이 나왔잖아요. 걱정의 벽. 걱정의 벽이 나와서 좋잖아요. 결국 시장은 걱정의 벽에 타고 간다. 기분이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쫄렁쫄렁하죠? 예. 네. 그래서 조정을 해야 돼, 조정을.